어때 어때? 아파! 아파! 어때 말해봐. 아파! 하나 둘 셋 야!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잉여맨의 SCP 연구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SCP 박사님들을 모셔봤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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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백 박사입니다. 아주 무서운 괴물들을 연구하시나 고생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험상궂게 생겼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떤 박사님 괴물부터 볼까나? 아, 리아 박사님 SCP부터 보죠. 좋습니다. 네. 바로 출발하죠. 제 SCP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어 박사님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는 SCP-1048. 1048? 현존하는 SCP 중 가장 위험한 녀석입니다. 들어가보죠. 일단 들어가기 전에 위험하니까 이거 방독면을 끼고 가시죠. 좋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가자. 뭐가 있는 거야? 위험하니 조심하세요. 뭐야? 뭐야 곰도 그러잖아. 곰 인형인데? 아 이게 뭐가 위험하다는 거야? 책을 열어보십시오. 현혹되지 마세요. 뭐지? SCP-1048. 해당 SCP는 가장 위험한 캐테리 등급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개체이다. 33cm 정도의 크기의 평범한 곰 인형이며 처음에는 정말 귀여움으로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서 과학자들도 이로 인해 해당 SCP를 시설 내를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허락했다. 하지만 7개월 후 본색을 드러냈다. 이 곰 인형은 주변의 물체로 스스로 복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SCP 시설 내를 과학자들과 돌아다니던 SCP-1048은 갑자기 고음을 소리를 지르며 과학자들은 귀와 눈에 큰 고통을 느끼며 입곽 식도에서 귀가 번식되어 질식사로 죽었다. 그 이후로 과학자들은 모두의 귀가 사라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 이후 SCP-1048은 그 과학자들의 귀를 이용해 모습은 곰인처럼 생겼지만 수많은 사람의 귀로 이루어진 복제품을 만들었다. 발견 시 즉시 사살하지 못하면 바로 도망칠 것. 아! 그러니까 이 곰 인형이 인간의 몸을 곰 인형으로 만든다는 건가? 아니죠. 주변의 물체, 사람의 인체로도 자기의 복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위험한 거구만. 굉장히 위험한 녀석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겼잖아. 한번 만져봐도 됩니까? 네,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아 이렇게 생겼네. 이게 귀로 만든 곰 인형이고, 그렇죠? 뭐 그런 맞습니다. 거죠. 인간으로 만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인간으로 만든 것 같고, 이거는 물품으로 만들었나 봐. 기분이 어떠세요? 곰 인형한테 만든 기분이. 소리 지른다. 곰 인형 들렸지? 제 눈을 잃었어요. 신기하다. 소리 질러. 소리 지른다. 제 눈이 안 보여요 선생님! 빨리 구해주세요! 여긴 어디죠? SCP-354입니다. 354... 군대처럼 생겼는데? 박사님들? 조심하세요. SCP-354... 이게 뭐하는 곳이야? 뭐야! 아니, 저 문어가 354입니까 SCP? 아닙니다. 그럼요. 저기 보이는 피로 보이는 웅덩이가 354입니다. 피웅덩이가 354? 이게 무슨 그렇습니다. 말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CP-354. 이 SCP는 캐나다 북부에서 발견돼 붉은 액체로 인간의 혈액과 유사해서 피웅덩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이 SCP-354에서는 생명체가 출현하는데 이 생명체들은 극도로 적대적이거나 위험하다. 그래서 이곳 격리시설은 동적 감시 카메라가 항시 감시 후 경비들이 쉽게 사격할 수 있도록 건설되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군대처럼 생겼구나. 그러니까 저 피웅덩이가 무서운 몬스터들을 소환한다는 거지. 맞죠? 그 한마디로 저게 게이트 역할을 한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샌드맨 역할인 박사님이 한번 게임 모드를 풀어보세요. 아니 왜 제만 이걸 기다립니까? 안 그래도 지금 눈이 안 보이는데. 물속으로 들어가면 안전하겠지.
살려주세요. 와, 이 크라켄도 부른 거야? 진짜 무섭다. 여러분들 SCP 354죠? 354 피웅동이었습니다. 나가죠? 아니 저 살려주고 가야죠. 아 저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SCP 캐테르 등급 689와 939를 맡고 있는 태태기 박사라고 합니다. 어 빨리 들어가 보죠. 어떤 네, 들어가 봅시다. 어떤 SCP가 있을까? 하나. 오. 연구실 깨끗해 깨끗해. 이번에 소개해드릴 SCP는 SCP-689입니다. 이 녀석은 굉장히 위험한 녀석이므로 이렇게 두 병원에 감금을 당하고 있죠. 아, 이... 응? 이건가요? 이게 뭐죠? 여러분들, 저 석상을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이거 우리 외할머니들도 갖고 계신 건데? 이런 거? 그쵸. 여러분들 잠시만 거기서 15초 동안만 딴 데를 보고 계시겠습니까? 응? 저는 잠시 나가겠습니다. 이걸... 딴 데를 보라는데? 딴 데를 보라고? 딴 데를 어디에 봐야 되지? 오? 이렇게 딴 데 보고 있으면 되는 건가?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으니 저 SCP-689를 설명해 주도록 하죠. 아 뭐야! 왜 죽었습니까? 뭐니? SCP-689를 본 후 15초 뒤에 지나면은 그 사람은 죽이고 그 위에 올라갑니다. 아 그러니까 랜덤으로 죽인다는 거야? 그렇죠. 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CP-689 는 자신을 관찰하지 않으면 15초, 20초 뒤 SCP-689를 본 적이 있는 누군가가 순간적으로 죽음을 맞고 그 시체 위에 나타난다. 생김새는 녹색 활쏙 조각상이고 해골이 의자에 있는 모습이다. 아, 그러니까 안 쳐다보면 죽인다는 거네. 그렇죠. 랜덤으로? 와, 한마디로 떡관종입니다. 아 그러면은 누굴 죽일지. 와! 네 바로 또 당신만 좋아하는군요. 어 여긴 또 어딘가요? 여긴 SCP-939가 들어가 있는 데입니다. 다들 방호복 입고 들어가세요. 아, 어 방호복 입고? 위험하구만. 오 뭐야 이거. 어 여기 주민 소리가 난다. 주민 소리 나. 잠깐 들어봐. 좀비 소리. 어? 안에 소리. 주민들이 있나 본데? 오, 그러니까. 아, 그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좀비. 최근에 저희랑 같이 연구했던 이 박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어? 약간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들어가 보시죠. 이수건 박사가 여기서 일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 하는 곳인데? 보자. 어디로 가야 돼? 여긴가 봐요. 어, 뭐야? 어? 어? 어, 이 몬스터들이 좀비 소리를 내는데? 어 좀비 소리 내고 막 주민 소리 내고. 아니 이거는 이수건 박사의 목소리? 이 박사는 목소리? 어디서 나는 거지? 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SCP-939는 덩치는 2m이며 주식은 사람이고 잡아먹은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할 수 있어. 사람들이 유인한 후 잡아먹는다. 그리고 번식 능력이 있어서 위험한 등급인 캐테리 등급이다. 아 잡아먹으면 목소리를 따라할 수 있대. 먹이가 부족했는데 잘 됐구만. 난 나가겠어. 아, 오케이, 나도 나가겠어. 아 단지 이쪽 와보세요. 아니 왜요? 아, 잡아먹혀보시면 안 돼요. 목소리를 따라하는 줄 모르겠어 지금. 아유, 싫어. 한 번만 어, 잡아먹혀봐. 잡아버렸다 못 나온다. 아, 빨리 들어가서 먹혀. 먹혀봐봐. 아~ 궁금해서 그렇지 나는. 아 죽으면 템 사라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안 사라집니다. 우와! 어때? 아파! 어때? 말해봐! 아파! 아 진짜 따라하네! 아 듣기 싫은 목소리가 계속 들리겠구만. 아 진짜 엄청난 SCP다. 위험합니다. 939. 단지 박사님 여기 어딥니까? 여기는 SCP-280이 사는 곳입니다. 이름은 아이지인 다크. 그럼 조심히 따라오세요. 들어가자. 이 녀석이 사는 곳은 이렇게 어둡게 되어 있어요. 어둡고. 이 안에 갇혀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되나요? 어, 네. 들어가면 죽을지도 모를 텐데. 제인 박사님 여기 뭐가 있습니다. 일로 한번 보시고 가시죠. 어, 뭐야 왜 이렇게 다크해? 왜 이렇게 어두워?
아,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시죠. 네. 자, SCP-280 두 개의 커다란 흰 눈이 머리에 있고 두 손은 매우 길며 발이나 다리는 보이지 않는다. 280은 가까이 접근해 손을 이용하여 공격하는데 잡히면 당겨지고 찢어지며 죽을 때까지 공격한다. 만약 직원 중 누군가가 공격을 당한다면 주위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공격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후레쉬로 비춰줘야 된다. 아, 빛이 있어야지 안 때리는구나. 그렇습니다. 빛이 있어야 안 때립니다. 그렇다면 제가 일단 빛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한테 후레쉬를 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발광석 가지실래요? 아, 저한테 주시고 들어가 보세요. 제가 막고 아, 있을 때 비춰드리겠습니다. 이러려고 저를 부르신 겁니까?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실험지가 된 기분 맛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깜짝아! 으아! 어떠신가요? 기분이? 아, 지금 소개팅 중인 것 같습니다. 말을 지금 저에게 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지? 왜 안 때리지? 후레쉬 빨리 후레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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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후레쉬! 후레쉬! 후레쉬 미쳤어. 진짜 사라졌어. 자, 이쪽으로 오시죠. 아, 이게 복잡해요, 여기. 아, 굉장히 위험한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어, 뭐야? 어? 굉장히 익숙한 녀석이죠? 이거 고릴라 아니야? 자, 여러분들의 수명이 지금 1%씩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번 책을 읽어보시죠. SCP 빅풋. 이거 되게 많이 아는 건데. 흔히 알고 있는 빅풋이다. 최대 키 3m, 몸무게 270kg, 뛰어난 시력과 강력한 턱힘의 유인원이다. 사실 이들은 약 1만 5천 년 전 인간과 함께 공존하던 인류였다. SCP-1000에게는 F1이라는 질병이 걸려있는데 이 개체를 바라보면 약 2% 확률로 즉사하게 만드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또한 바로 즉사하지 않아도 바라볼 때마다 사망률이 올라가고 있다. 2% 치사율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50%, 90%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SCP-1000도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에 재단으로 각종 방법으로 SCP-1000에 대한 정보를 도시전도로 만들어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큰발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름의 지금의 빅푸트 이미지를 만든 것이다. 아,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있다는 거네? 그러니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죽습니다. 아, 이거 번호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인류 여러분들. 전 신인류인 쥐늑대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오오오, 다다다.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번 심사 보겠습니다. 네.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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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 죽는 겁니다, 저렇게. 아, 죽는 거구나. 아. 역시 마코팅 살아. 제가 이번에 보여드릴 SCP는 SCP-019, 이름하여 몬스터 팟이라는, 이름하여 몬스터 화분이라는 굉장히 위험한 SCP입니다. 한번 들어봐서 보시겠습니까? 화분? 내가 또 화분을 잘 갖고 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자, 저게 바로 SCP-019 몬스터 팟이라는 녀석입니다. 그냥 항아리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가지런한 화분처럼 보이지만 이 온도 또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녀도 아주 위험한 SCP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19 케테르. 아주 큰 도자기 꽃병 모양. SCP-019는 주기적으로 독립체를 생성하는데 이를 SCP-019-2로 명명한다. SCP-019는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생성된다. 019를 이동시킬 때, 019를 위협 가해할 때, 온도가 변화할 때, 환경이 바뀔 때, 안에 물건을 넣었을 때, 급격히 튀어나오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하자. 보관법, 온도를 0도로 유지할 것, 세로로 보관할 것, 019가 탈출할 경우 반드시 차 안에서 소각시킬 것. 아, 그러니까 저 안에서 무한으로 몬스터가 나온다는 건가 거구나. 맞습니다.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엄청나게 많은 그 SCP-019-2가 무한대로 나올 겁니다.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진사갈.
구경 모두 박사님. 야, 한번 저 항아리를 건드려 보십시오. 쇼, 쇼, 쇼. 무한을 노즐겨요. 명륜진사. 우와! 와, 이거 계속 나오는 거야? 맞습니다. 저 항아리는 계속 건드리면 무한대로 나오. 아, 그렇구나. 건드면 건드면 계속 나오는 거구나.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 전자적이 다 하고 있을 때 더 건드는 거지. 안돼, 안돼, 그만둬. 그러면 이거 용 한 뿌려놓으면 되잖아 위에다가. 그럼 못 나올 거 아니야 평생. 아닙니다. 그러면 더 많은 녀석들이 튀어나옵니다. 이 친구들은 죽이면 죽일수록 더 내성을 가진다고요. 아 잠깐만, 이러면 내가 죽잖아. 저 신기하다.